유석은 재벌이니까 좋은 마스크를 쓰고 저는 항상 이렇게 꾸질꾸질하거든요. 유석을 많이 비교하시나 봐요? 네. 나쁜 놈이죠. 여기에서 유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대본이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네 꿈을 이룰 기회가 왔다. 이번 등장한 신선한 택배기사를 연출한 조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에서 4월 역을 맡은 강유석입니다. 네, 5-8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택배기사에서 유성 역을 맡은 송승원입니다. 택배기사에서 정설아 역을 맡은 이소민입니다. 저 날 기억나는 게 제가 되게 덥고 쨍쨍해. 쨍쨍한 날이어가지고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 먹으면 맛있겠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연출부가 미숫가루 딱 주는 거예요. 첫째에서 얘기한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거 제 마이크로 듣고 계시다가 사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 스윗한. 네. 40년 전 혜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이 시리즈는 세계관을 확실히 관객한테 인지시켜주고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웹툰 원작이다 보니까 세계관의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섞어가지고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택배기사라는 존재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로 탄생이 되어서 그게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산소를 운반해주는 약간 특별한 임무를 한다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위험하실 뻔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산소량이 20%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주문하셔야 돼요. 왜 죽을 때가 됐는지 자꾸 깜박깜박해. 저는 이 세계관에서 이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모두 다 마스크를 썼어야 했는데 세계관에서도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가 다 다른 마스크를 쓰잖아요. 저는 난민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마스크를 쓰고 유석은 재벌이니까 좋은 마스크를 쓰고 보기에도 멋있는구나. 저 친구들 머미랑 막 이런 데 보면 되게 약간 꾸질꾸질하거든요. 그런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 세계관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마스크 하나에 디테일이 많이 녹아있고 되게 재밌는 소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구 멸망 이후에 계급이 나눠진다는 게 그거부터가 설정 자체가 저는 되게 특이했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좀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작은 표현이지만 분장팀에서 되게 잘 그거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세계관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죽음께? 네, 죽음께 분장. 그게 아무래도 공기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신분증 같은 게 QR코드로 되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택배기사 신원 확인. 이런 날이 진짜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촬영할 때 마스크도 그렇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이 QR코드를 찍어야 됐어야 했던. 맞아, 맞아. 코로나 사태, 코로나. 아, 진짜 이 QR코드가 나중에 이 주민등록증과 모든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이 하나로 되지 않을까. 사실 제일 큰 거는 마스크가 저희 쓰는 마스크보다 이 소리를 많이 먹어서 연기를 할 때 대사 전달이 조금씩 힘들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겨울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입김이 나잖아요. 안에 이제 막 얼고 허리가 생기고 막 그런. 그게 실제 기능은 없는 그냥 모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액션씬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그게 답답함과 동시에 몰입하는 데 되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인물들의 심정을 좀 느낄 수 있었어서 그리고 오히려 비주얼적으로도 멋있어 보이는 역할을 해서. 마기꾼들 많잖아요. 우상은 계급 간 차별을 줘야 돼가지고 그 난민 부부는 이렇게 드래그 스타일의 머리에 계속 레이어드 옷을 입는 그런 스타일로 우상 감독님이 컨셉을 잡아주셨고 일반 구역은 색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코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푸르름이 있는 곳이니까 무채색으로 오히려 이제 반대로 무상을 정하게 된 것 같아요. 택배기사는 강해야 한다. 헌터들의 공격에 목숨을 걸고 택배 트럭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5-8은 난민 출신의 택배기사이고 난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아파야만 하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일처리가 아주 어수선하십니다. 선배님 너무 무서워요.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네, 네. 사람을.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어.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은 없다. 지금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산소 생산량이 있는데 지금 모든 인구를 내가 끌고 갈 수는 없다. 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 유석의 입장에선. 그런 점들, 우리가 이 네 사람이 왜 서로 갈등하는지를 그 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주면 그런 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석이 만든 그 틀 때문에 저는 난민이란 사람이 된 거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택배기사가 되겠다라는 신념도 생긴 것 같아요. 과연 무슨 권리로, 무슨 기준으로 당신이 이런 거를 정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석의 모습 때문에 설아가 움직이지 않았나. 대통령이 왔다 갔다. 이 장면은 그냥 블루메타 안에서 그냥 찍은 걸 나중에 CG로 다 심은 거예요. 모든 360도 사방이 그냥 블루메타였었던 것 같아요. 회장으로서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구역의 모습을 자기가 관찰하고 이 세계를 원래 설계했던 사람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모니터가 띄워져 있는, 또 그 모니터들이 사라지면은 자연환경이 펼쳐지는 그런 모니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괜찮은 장소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만 있어. 가끔 들릴 테니까. 너무 잘했어요. 진짜 유석 씨랑 솜 씨랑 두 분이서 장면을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줘가지고. 리딩할 때부터 딱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저 장면이. 네. 키워주시고 혼내주시고 전부 감사했습니다. 저 장면을 되게 초반부에 찍었었거든요. 어쨌든 진짜 생명의 은인 살려주고 그동안 저를 걷어서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4월이로서 지나가니까 되게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슬아가 죽은 게 제 탓이라고 4월 입장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4월이 탓은 아니지만 이게 아무 문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4월이는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났는데 그런 순간이 너무 저는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약간 울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벅차가지고 휴지 좀 주세요. 저 역시도 저 씬 찍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관계성이 돋보이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오리가 연기도 잘해줬고 설아의 음색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린 시절 설아가 이제 수습을 하던 중에 어린 난민 사월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동생 슬아와 또래이기 때문에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집에서 보살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슬아와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가족같이 함께 컸던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한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우승할 방법을 알려줘. 이때도 블루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했고 이 장면 보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CG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 뒤에 흙들이 다 몽고가서 찍은 약속. 천명그룹 택배기사 선발 1차전을 시작합니다. 합이 진짜 많잖아. 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사람이 많으니까 이 합이 제 합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뒤에 사람들이랑도 겹쳐져야 되고, 이게 편집이 이게 배우는 거와 합쳐지니까 훨씬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좀 보면서 좋더라고요. 아팠어요? 아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발에 신은 운동화로 얼굴을 친 게 아니라 손에 껴가지고 이렇게 민 거야. 그래도 아파요. 아프지. 그래도 아파요.
사월이가 너무 맞아가지고 저기서. 일단 사월이는 난민이지만 황폐화된 세상 속에도 밝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굉장히 에너제틱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슬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얘가 조금 그게 시발점이 돼서 조금씩 아파했다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월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5-8이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성격이 달랐겠지만 난민 출신의 택배기사가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느껴져서 제자로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기합 같은 경우에는 유석 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리액션만 하면 됐었고. 네. 제가 리액션만 했나? 서로 리액션만 했네. 그리고 두 분이 또 이렇게 음색이 다르잖아요. 사월이랑 5-8. 약간 처음에 5-8과 까불까불한 톤의 사월이가 그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액션 비하인드 감독님이 딱 저하고 같이 하자고 딱 말씀하신 다음부터 액션 괴물이 되라 라고 하셨거든요. 처음 얘기 들었을 때는 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액션팀에 와서 진짜 딱 일주일 다니니까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매일같이 가서 하루에 한 3-4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감독님을 보면 살이 너무 빠졌다. 맞아요. 촬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오랜만에 보면 살이 너무 빠져요. 택배기사 선발대 결승전 찍을 때는 찍는 도중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천명그룹 택배기사 선발대회 2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처음에 여기 갔을 때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걸 안동에서 찍었는데 한 5만 평 되는 데서 바닥은 한 1km 정도 도로를 그냥 흙도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나서 나머지 빌딩들은 이제 강남대로 설정인데, 강남대로가 이제 가장 서울을 표현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남대로 말고도 서울 엔타워나 뭐 압구정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면서도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다 똥차들이네. 레이싱에 들어가는 차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신형이지만은 구형 모델들, 그 모델들로 그냥 카체이스를 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헌터들이 사용하는 차들은 뭐 약간 개조가 들어간 느낌? 그래서 개성을 좀 줘가지고 차별점을 좀 둘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체이싱은 크게 제가 고생하진 않았고요. CG와 후반 작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왼쪽에 뭐가 무너진다 생각하고 가다가 그냥 꺾고, 언제 100km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확 꺾어보겠어요. 되게 저는 익사이팅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2차전 시작하기 전에 5-8이 운전할 줄 아냐 했을 때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도는 장면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액션팀에 배웠는데, 사이드를 당기면서 확 밟으면 이게 뒷바퀴가 돈단 말이죠. 그것도 제가 직접 타고 했는데 그 드리프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겠다. 진짜 옆에 막 흙먼지 확 나면서 안에서 이렇게 도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거 직접 한 거야?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저도 직접 굴렀거든요. 목숨 걸고 했네. 이 기계에서? 차를 돌리는 맞아. 기계가 있어서 맞아.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계속 액션을 해야 되니까 불안했겠다 하면서. 하면서 모니터하고 감독님이 괜찮다 해주신 그거 믿고 그냥 계속했죠. 맞아, 맞아. 저도 이번 작품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지금 제가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질문을 가장 많이 했어요? 소미 씨요. 다 똑같구나. 남미 폭도들의 저항이 거세다. 밀리지 말고 전원 사살한다. 저 장면 같은 경우는 10년 전 이제 난민 봉기라는 그런 설정인데, 난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천명그룹과 정부에 저항을 해서 이제 군인들한테 잔인하게 진압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건데, 흐름한 곳만 이제 헌팅할 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서바이벌 게임 하는 그 장소가 헌팅이 돼가지고 다채로운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좀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다. 날이 너무 추웠어요, 저 때. 딱 출근을 했는데 와, 오늘 촬영 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 있지 않아? 우린 현장에서는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더운 날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네. 나중에 화면을 이렇게 보면 그 추위나 더위는 별로 안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럴 때, 그럴 때 좀 억울할 때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택배기사가 되기 전. 그렇지. 이때 액션은 사실 5-8의 현재 액션보다는 좀 덜 다듬어져 있고 더 날것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감정에 잘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들이 되게 잘 보인 것 같아요. 잘 보였어요? 팔의 과거, 아픔 이런 것들, 분노. 저렇게 거친 호흡도 현재 58이랑 다르게 더 분노에 차 있는 모습 너무 좋았어요. 저 바닥 너무 차가웠어요. 더미가 너무 많아서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저도 처음에 더미 보고 그치? 깜짝 놀랐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앵글 잡는데 저거 저 더미 좀 치워 그랬는데 사람이 움직여. 죄송합니다. 이제 오팔이가 저 소년한테 총을 찾고 이제 총알이 남아있나 딱 확인하는 그 놀이사체 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멋있게 다루신 것 같아요. 저 장전을 확인하는 거는 대본에 있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만든 거. 어. 그런 디테일을. 제가 설정한 인물의 삶은 그런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살아남아야만 했고 동료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식량 앞에서 남이 되고 적이 되는 순간들에 상처도 많이 있고 아픔도 많이 느끼고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그래서 늘 날카롭게 긴장해야만 했고 그건 역시도 자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3회전이 시작됩니다. 본 경기는 무제한 라운드로 상대가 KO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4월의 눈빛이 초반이랑 달라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강인해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전 저 환호할 때 뚝딱할배 표정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귀엽죠. 계획은 문제없죠. 자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유석이의 계획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난민은 저한테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민을 테러를 하고 나쁜 놈이지 뭐 나쁜 사람 같은데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대본이 그렇게 된 대본이 그래서 쓸모없는 것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유석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큰 목표, 더 큰 그림을 봤을 땐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을 나는 해야만 한다. 유석이란 인물은 또 아버지와의 정부의 입장과는 좀 다른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고 또 유석이가 가지고 있는 또 개인적인 또 치명적인 아픔도 있고 그래서 얘가 더 폭주하고 독단적이고 다수와 좀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되게 좀 외로운 친구 아닌가 좀 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순간까지는 너무 행복해하다가 택배기사가 되고 나서 5-8한테 아지트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무리들이 슬아를 죽였다는 사실까지 들으면서 사월이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는 우승을 해서 좋아했다. 과연 내가 택배기사가 된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와 같이 갈 때는 네가 결정해. 그래서 결정을 쉽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블랙나이트와 같은 길을 걷겠다. 선택한 게 잘 보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류석이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하게 5-8이 총을 쏘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류석을 많이 미워하시나 봐요? 네. 여기에서 류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을 그냥 놔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5-8은.
사실 악역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고 그랬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게 유석의 캐릭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설아는 일단 정보사에게 A구역을 보여주지 않는 것부터 불만족스러웠고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류석이 아주 심상치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일반구역 납치사건을 같이 수사하던 중에 저 혼자 제외되면서 천명그룹의 어두운 계획들을 더욱더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합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또 슬아에 대한 아픔이 또 원초적으로 있으니까 설아 입장에서 아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네, 류석에서 만들어주셔서 제 생각에는 감독님께서 우리 시리즈를 만들어주실 때 모두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맞았나요? 네 디스토피아 물에서 유토피아가 되는 그런 결론을 생각을 했고 희망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됐어 이 시리즈는 이렇게 마무리됐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천명이 만든 세상입니다. 천명이 만든 세상에 난민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야.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택배기사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짧게나마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으면 저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산소가 부족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근 미래의 얘기인데 정말로 많은 걸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많은 걸 느끼시고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시고 코멘터리를 보시면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나 더 깊은 세계관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리즈를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즐겁게 호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아요에 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넷플릭스!